세분다 도료를 쓰라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면 뚜껑 이렇게 연 다음에 그냥 부어요. 근데 제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해드린 얘기가 있거든요. 스틱을 수직으로 세워서 1분 이상 저어라. 1분 이상 적기 귀찮으면 한 10번만이라도 저어라. 왜 그러냐면 이거 밑으로 다 가라앉아 있어요. 모든 도료가 다 그럽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뭐 흔들어 쓴다고 그러는데 흔든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섞이나요? 안 섞이죠?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수업할 때마다 작업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섞어서 쓰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비율은 도료와 신나가 5대5가 아니라 도료가 4에 신나가 6 정도로. 지금 보면 한 요만큼 부었죠? 이거에 약간 한요 정도만 더, 약간 좀더 많이, 신나가 약간 좀더 많이 더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근데 대부분 부을 때 보면 이렇게 붓고 있어요. 그럼 여기로 줄줄줄 다 흐르죠. 이렇게 부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대고, 딱 대고서 살살살살 딱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부어놓으면 흐르질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이게 물 흐르듯이 뭐 이렇게 된다고들 생각하는데, 신나하고 물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쓰는 도료가 이제 IPP에서 나온 초콜릿이라는 도료예요. 갈색보다 색깔이 더 예쁘거든요. 이 도료를 많이 쓰는 이유가 머리 색깔 칠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료 4, 신나 6, 6대 4 아니면 3대 2그 정도의 비율로 희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일단 뒤로 밀어놓고 이제 도료를 뿌릴 건데 대부분 이제 색칠을 하라 그러면 자기가 칠하고 싶은 앞머리부터 먼저 칠하다가 항상 망쳐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말씀드리냐, 앞머리보단 뒷머리부터 먼저 해라. 뒷머리보단 이 안쪽부터 먼저 칠해봐라. 그래야 이게 색칠이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색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도 대부분 다, 심지어 잘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앞머리를 먼저 칠해요. 그러다가 앞머리를 망쳐놓고 뒷머리는 잘 되고. 왜냐면 나중에 칠할수록 이제 경험이 올라가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뒷머리부터 먼저 칠하세요. 그리고 에어브러쉬에다가 도료를 부을 때이 컵에다 가득 부은 분들이 있는데 가득 부으면 넘칩니다,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분의 1, 한 요만큼 조금만 부어라. 계속해서 여러 번 부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놓고 당하고 흐르고 막 거칠게 뿌려지고. 도료가 왜 거칠게 뿌려지는가? 왜 그러냐면 거리가 이렇게 멀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리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거리, 딱이 거리를 항상 유지를 하라 그러거든요, 칠할 때. 근데 대부분 칠하면 이렇게 뿌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다가 여기서 말라버려요. 마른 애들이 가서 이제 여기 갖다 붓으니까 표면이 거칠거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칠거칠해지지 않으려고 막 세게 뿌리고, 세게 뿌리다 보니까 도료를 왕창 쓰고 또 섞어야 하고. 적은 양의 이 도료를 가지고도 한 7, 8개 정도 뿌릴 줄 알았는데 이거 갖고 하나를 다못 뿌린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색칠을 잘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연습. 저도 예전에 이 프라모델이라든가 이런 거 피규어 처음 색칠할 때 그때 선배님들이 항상 해주셨던 말딱 단어 세 가지가 있었어요.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연습, 연습, 연습.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서 계속해서 연마하는 방법. 아니,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책 들여다 봐야 하고,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 운동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바로 잘 뿌릴 수 있는 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뭐, 쪽집게, 이런 거, 그런 거는 솔직히 그게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그건 그런 것다 치고. 그래서 칠하실 때는 지금 이 머리카락 끝에만 살짝 뿌리고 있는 이유가 갈색, 오렌지색, 노란색, 그런 식으로 색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단 밑에 쪽으로 먼저 지금 색칠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색깔이 지금 잘 올라가나, 잘 칠해지나,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살살살살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결코 세게 안 뿌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세게 뿌리나. 그냥 표면에 살짝살짝 그냥 덮어질 정도로만. 근데 이거 처음 뿌릴 때 보면은 에어브러쉬 확 나오니까 겁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뿌리냐면 뒤쪽에 조절나사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조절나사가 있어요. 이걸 많이 풀면 많이 나가요. 조이면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돼요. 조절나사.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는데, 원래는 뭘로 조절을 했냐면, 이 트리거 요걸로 조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다 처음엔 이걸 잘 못해요. 왜냐면 확 당겨지니까. 거기다가 압력도 엄청나게 세가지고, 막 촥 하고 나오면, 오, 뭐야 하면서 이렇게 손이 뒤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이렇게 뿌리고 있고. 보세요. 멀리서 뿌려지면 이게 뿌려지나. 이게 멀리서 뿌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적정거리.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거리. 이건 멀리서 뿌린 거. 안 뿌려지죠? 가까이서 뿌린 거. 물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칠이 돼요. 그래서 색칠하기 전에 신문지에다 항상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색칠하는 연습을 해봐라. 제가 항상 이걸 하거든요? 이 네모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품 안을 채우는 연습을 해봐라. 그럼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처음 칠할 때 보면. 이렇게 색칠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네모라면, 이게 부품이라면 천천히 갔다가 왔다가 넘어가도 좋아요. 천천히 갔다가 왔다가 이 정도 속도를 항상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칠하고 심지어 말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라카 도료는 이게 좋아요. 금방 마릅니다. 얘도 지금 다 말라 있어요, 지금. 자, 한번 칠했죠.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점점 이제 색이 올라와요. 이렇게 칠을 하면. 전체적으로 몇 번 칠하면 좋느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칠하면 웬만큼 다 덮어집니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 속도? 이 정도 속도. 천천히 갔다가 왔다가. 절대로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니고요. 손목만 깔짝깔짝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멀리서 뿌리는 것도 이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이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나서 부품에다 이제 칠을 해봐야 그래 색칠이 잘 올라가는데 대부분 그런 연습들을 안 하죠. 안 하고 막 뿌리니까 이런 특히 이런 사이 이런 틈새 같은 색깔 정말 잘 안 들어가요 이게. 근데 어떻게 잘 칠해야 하나? 살살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색칠 들어가잖아요.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줘야 하는데 처음엔 다들 애벌실 처음 잡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겁이 많이 먹죠. 저도 처음에 애벌실 샀을 때 야 진짜 그날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자, 대학교 1학년 때였던가 2학년이었던가 에어브러시로 칠하면 뭐 그라데이션 색칠 뭐 위장 무늬 뭐 프리핸드 색칠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샀죠. 그때 대만산 에어브러시가 5만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걸 딱 사와가지고 박스를 열고 하, 기뻤습니다 아주. 응? 야 이제 내가 오늘 니네 다 칠해줄게. 이 형아가 니네 아주 멋있게 다 색칠해줄게. 그러고 에어브러시 딱 땡겨본 순간 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도구만 있다고 해서 그게 색칠이 됩니까? 충분히 그걸 칠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어쩔 땐 아침밥 먹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계속 달리고 그걸 완성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들 힘드시죠. 근데 잘 하려면 남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뭐 이 영상 보면서 뭐 단 몇 분 만에 이걸 해내겠다. 그거는 솔직히 도둑놈 심보죠. 그리고 사람 손은 거짓말 안 해요. 색칠 딱 에어브러시 잡아보고 색칠 딱 해보는 순간 답 나옵니다. 아, 장난 아니구나.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갈색을 먼저 색칠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갈색 칠을 하고 나서 그라데이션 색칠을 들어갈 거고요. 일단 뒷머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좀 이따 이제 앞머리도 색칠을 해볼 거고요. 다음 영상을 또 기대해 주세요.